네, 그럼 이제 코리아 은행 예시의 단계별 작업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풀기 전 바탕 화면에 본인에게 부여된 비번호의 이름의 폴더를 생성해야 합니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폴더에서 본인의 수험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코리아 은행이라고 임의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작업 영역 폴더를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파일, 폴더, 열기. 그러면 바탕화면에 코리아 은행이 있죠.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수험번호로 된 폴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폴더를 선택하면 이제 작업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탐색기 부분에 코리아은행의 폴더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새 파일을 누른 뒤에 언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HTML 이렇게 언어를 먼저 선택하고 저장을 할때 넣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탐색기에서 바로 첫 번째 아이콘인 새 파일을 눌러서 index.html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더 간편한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부 코드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타입을 html로 해줄 거고요. html 안에 head 안에 메타 태그를 활용해서 캐릭터 셋을 설정해 줍니다. df8 그다음에 타이틀도 코리아 은행이라고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디 태그를 미리 열어 놓아 줄게요. 이제 이 안에 index.html의 본문들이 들어갈 겁니다.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와이어프레임에 맞게 레이아웃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지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어떻게 구현하라고 했는지 확인하면서 코드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부분이 있었죠? 헤더. 태그를 안에 열고 이 안에는 메뉴와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헤더 안에 div로 영역을 나눠 줄게요. 그리고 클래스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랩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임의로 적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iv 영역을 나눠서 여기다가는 로고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로고 자리라고 표시해 두겠고요. 그리고 로고 자리 다음에는 메뉴 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메뉴는 div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내비게이션 태그를 사용해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메뉴라고 적어 줄 거고요. 여기는 메뉴 자리가 되겠습니다. 메뉴 자리를 표시해 줬고요. 이렇게 헤더 자리가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B 부분이었던 본문 부분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본문 부분은요, div로 영역을 나눠 줄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body랩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는요, 먼저 첫 번째로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하죠. 이미지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선택자를 추가해서 div 영역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여기는요,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예요. 그리고 또 추가해야 할 것이 이제 컨텐츠 자리입니다. div
클래스를 적어줄게요. 컨텐츠. 이 컨텐츠 영역에는요, 총 세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컨텐츠 자리에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이 들어갈 거고요. 함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바로 가기와 순서대로 배너와 바로 가기들이 이 컨텐츠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바디랩 부분에는 이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다음 태그는 푸터 자리예요. 푸터 영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냐면, 일단 이 푸터 영역을 크게 DIV 영역으로 한 번 더 잡아서 스타일을 적용할 때 사용해 줄게요. 일단 랩이라고 클래스 선택자 이름을 지정해 두고요. DIV 영역을 나눠서 먼저는 로고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단 버튼 로고 자리, 하단 로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DIV 영역을 나눠서 이번에는 사이트로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해 줄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어떻게 나왔었는지 기억을 해보시면 로고가 왼쪽에 있고 그 나머지 오른쪽 공간에 위쪽에 하단 메뉴, 아래쪽에 카피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를 한 군데 묶어서 사이트로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자리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DIV를 열고 여기가 하단 메뉴 자리, 그리고 이 DIV 영역 끝나는 밑에다가 카피라고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어주고요. 여기가 카피라이트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태그들이 잘 닫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기본 레이아웃 구분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는요, 미리 이 컨텐츠 자리 부분에 HTML의 일부 코드를 적어 봐 줄게요. 이 네 가지로 나눠졌던 이 공간을 미리 DIV 영역으로 나눠 놓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이드에서도 봤다시피 공지사항이랑 갤러리는 탭으로 이동하게 구현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 한 대 묶기 위해서 UL 태그, 목록이 없는 리스트 태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UL 태그에 클래스 선택자를 미리 지정을 해서 나중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줄게요. 이 UL 태그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두 개의 목록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UL 태그 밑에 하위 태그는요, LI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첫 번째 설명을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 LI 태그를 사용해서 두 번째 내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부터 공지사항의 내용들을 적어볼게요. 공지사항 영역을 짜줄 거예요. DIV 태그를 적고 여기가 공지사항 자리. 공지사항 자리.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영역은요, DIV로 나눠서 클래스 이름은 갤러리요. 갤러리. 갤러리 자리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목록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컨텐츠 DIV 태그가 여기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UL 태그 밑에 이 사이에 배너와 바로 가기 자리도 만들어 줄게요. 이 두 가지는요, DIV 클래스로 한 번에 일단 묶어주겠습니다.
other 랩으로 묶어줄 거고요. 이 안에 배너와 바로 가기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의 클래스 배너 자리. 그리고 div 클래스 바로 가기 shortcut 바로 가기 자리 이렇게 영역들을 구분을 다 해주고요. 맞는지 태그 닫힌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다음 태그는 크게 여기 닫힌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본 뒤에 저장하고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점이 없어지는 것을 이쪽에도 점이 있어요.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코리아은행의 바탕화면에서 실행해 줍니다. 여기 index.html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네.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리스트 형식으로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아웃 영역들을 나눠 놓은 뒤에 CSS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을 여기 탐색기에서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CSS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 폴더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새 파일 그리고 우리가 만들 스타일 시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스타일.css 엔터를 쳐주시면 네, 탭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파일을 index.html에 연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태그 안에다가요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하이퍼링크로 우리가 쓸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CSS 폴더 밑에 style.css가 바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엔터 쳐주시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이 파일의 타입이 무엇이냐면 텍스트로 된 CSS 파일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네, 이 속성에는 스타일 시트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한 줄을 입력해주면 입력하고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스타일 시트에 작성되는 내용들이 이제 스타일이 적용돼서 HTML에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문서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와이어 프레임의 영역 중에 헤더 영역과 푸터 영역은 총 120픽셀을 1200픽셀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브라우저 전체 넓이의 100%를 차지함으로 가로형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200픽셀을 차지함으로 100%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지에서 제시되었던 전체 가로폭 1200픽셀, 배경색, 기본 텍스트 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적어볼게요. CSS의 파일은 UTF-8로 캐릭터 셋을 설정하라고 했으니 캐릭터 셋 UTF-8 그 다음에 아래 주석도 크게 안 쓰셔도 무방하지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요소의 스타일을 적용시켜 볼게요. 그때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모든 요소에는요, 마진을 자동으로 0으로 해줄 거고요. 패딩도 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리스트가 있다면 그 스타일을 없애 줄 거고요. 모든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설정해 줄 거고 텍스트의 기본 글씨체는 이렇게 샵 3333으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에는 HTML과 body 태그를 설정해 볼게요.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HTML 그리고 바디 태그를 한꺼번에 스타일 지정을 할수 있고요. 최소 가로 길이가 1200픽셀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고요. 배경은 흰색으로 적어주시고요.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설정했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기존에 어떻게 크기를 정해주진 않았으니 임의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A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걸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텍스트의 꾸밈을 없애주고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디스플레이 블럭은요, 박스 요소를 블럭 속상으로 표시해서 요소의 앞뒤 줄이 바뀌게 하는 기능을 하는 옵션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 레이아웃별로 사이즈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헤더의 사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형의 와이어 프레임으로 제작하고 있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100%로 해줍니다. 즉, 이 HTML과 바디의 부분의 최소 길이인 1200픽셀을 모두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요, 100픽셀로 해줍니다. 헤더 영역에는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죠. 그 부분을 100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임의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부분은요, 헤더와 푸터에 들어가 있는 div 영역이에요. 그곳의 가로 길이를 1200픽셀로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디 랩을 보도록 할게요. 바디 랩은요, 가로 길이 마찬가지로 1200픽셀,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500픽셀로 해주었습니다. 여기는요, 이미지 슬라이드랑 다른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 div 영역이었죠.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의 영역을 사이즈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 1200픽셀, 세로 길이는 300픽셀. 그러면 남은 부분인 컨텐츠 부분에 세로 길이 200픽셀을 넣어주면 되고요. 컨텐츠에서는 정렬을 미리 주게 됩니다. 플로팅을 레프트 왼쪽으로 쌓이게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가로 길이는요, 100%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div 영역이 랩이니까 1200픽셀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요, 100픽셀로 줄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파란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저장한 뒤에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S 눌러서 모든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네, 각각의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색깔과 스타일들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고, 1200픽셀로 저희가 가로 길이를 정해놨었죠. 그래서 한번 쭉 늘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1200픽셀의 위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 때 함께 양쪽의 여백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1200픽셀은 여기까지라고 최소한의 지금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사이즈를 더 줄이게 되면 최소 길이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스크롤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는 범위 딱 여기 부분이 1200픽셀이고요. 이걸 넘어가면 여기 1200픽셀이 가운데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헤더, 이미지 슬라이드, 컨텐츠, 푸터 별로만 지금 스타일 크기를 지정해 놨는데, 이제 세부적으로도 각각의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서요, 이번에 랩 선택자 밑에다가 로고랑 메뉴의 크기를 지정해 볼게요. 먼저 로고는요, 플로팅을 왼쪽으로 배치시켜 줄 거고요. 가로 길이를 250픽셀, 세로 길이를 100픽셀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메뉴도 크기를 지정해 놔 볼게요. 메뉴는요, 와이어프레임에서 보셨듯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800픽셀, 그리고 세로 길이는 1000픽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텐츠 밑에다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안에 이제 탭 메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HTML에서 봤듯이요. 여기 아래다가 탭 메뉴의 스타일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는요. HTML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올까요? 여기 컨텐츠 클래스 div 영역 밑에 ul 태그로 지금 탭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탭 메뉴의 스타일을 어떻게 지정했느냐 살펴보니 정렬은 우선 왼쪽으로 플로팅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400픽셀, 세로 길이는 2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other wrap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other wrap 부분은요, 인덱스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오자면, other wrap은 여기 배너 자리와 바로 가기 자리를 합친 이 영역이 other wrap 부분입니다. 여기는요, 오른쪽으로 한 번에 치우쳐서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800픽셀로, 세로 길이는 200픽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 자리와 쇼컷 자리를 한 번에 작업을 해 볼게요. 둘다 400픽셀, 200픽셀, 400픽셀, 200픽셀은 동일하되 배너가 이 other wrap 안에서도 왼쪽에 있으니 플로팅을 왼쪽으로 줄 거고요. 쇼컷은 오른쪽에 있으니 right로 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ooter 영역의 세부 영역을 지정을 해 볼게요. 가장 먼저는요, 하단 로고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을 왼쪽으로 줘서 이제 왼쪽에 붙여 줄 거고요. 가로 길이 25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로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이트랑 하단 메뉴 그리고 카피라이트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이트가 하단 메뉴랑 카피라이트를 합쳐 있는 그 영역이었죠. 그래서 600과 100픽셀이고 그 위아래를 나눠서 하단 메뉴랑 카피라이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길이는 모두 동일하게 600픽셀이 돼 하단 메뉴랑 카피라이트가 지금 100픽셀을 50픽셀씩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저장한 뒤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세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네, 각각의 위치에 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별로 스타일을 활용해서 크기 지정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 헤더 영역에 있는 그 안에서도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 로고를 제공하고 있어요. 헤더를 눌러보시면 로고와 또 메뉴에 들어갈 텍스트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한번 로고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기를 누르시면 수험자 제공 파일 폴더에서 헤더 부분에 로고가 있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로고의 크기와 색상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요,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에서 로고의 크기를 변경할 경우 가로 세로 비율, 즉 종횡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해서 종횡비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스타일 시트에서 이미지 크기 값을 지정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종횡비를 유지하려면 이에 대한 계산을 한 뒤에 입력을 해야 하므로 본 예시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과제명인 코리아 은행의 주제에 맞게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색상을
고려하면서 변경해 줍니다. 로고의 이미지가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이므로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도 글자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색상 변경을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에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요. 색조에서 마이너스 18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색상이 어느 정도 갈색빛, 구릿빛이 나는 색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처럼 신뢰감을 줘야 하는 그런 과제에 맞는 색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로고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미지 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원래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폭을 250픽셀로 설정해 줄 건데요. 단위가 픽셀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250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사이즈가 기존에 컸던 사이즈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찾아갈 건데요. 코리아은행에서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들이 모아있는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미지스라고 만들어 줍니다. 들어간 뒤에 로고로 저장해 주면 되고 파일 형식이 PNG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대로 두고 저장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별도의 변경 없이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정한 로고를 index.html 문서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index.html 문서에 돌아와서 로고 자리를 찾아줍니다. 이 부분에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삽입을 해줄 거고요. 이미지의 소스를 찾아줍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한 위치가 이미지스 폴더 안에 로고.png가 있죠. 여기서 이미지스 폴더를 적어주고 슬래시를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사진 하나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속성에는 무조건 이 alt 속성을 사용해서 혹시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미지 태그를 추가해도 이렇게 추가를 한 뒤에 이 로고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로 동작할 수 있도록 A 태그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동작하는 링크는 임시 링크로 걸어주고요. 이미지 태그를 감싸줍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한 뒤에 크롬에서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로고 자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로고를 누르면 이제 샵이 붙어서 임시 링크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더 영역 안에 메뉴 자리로 구분해 놓았던 이 부분을 채워줄게요. 먼저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nav 태그로 메뉴 자리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이 안에요. 메인 메뉴 4개가 있고 서브 메뉴가 있었어요. 이 텍스트들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헤더 부분에 들어가면요. 헤더 텍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열어주시고요. 메모장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메뉴 사이트 맵이 열려 있습니다. 총 메인 메뉴 4개, 개인, 기업, 금융, 상품, 카드 메인 메뉴가 4개 있고 각각의 서브 메뉴들이 4개, 4개, 3개,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메인 메뉴부터 만들어 볼게요. 메인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록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UL 태그를 열어주고요. 이 클래스로 선택자를 지정해 줍니다. 선택자의 이름은 네비로 적어 볼게요. 그리고 UL 태그를 미리 닫아 줄 거고요. 줄 맞춰서 닫아 줄게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설명이 적히는 목록의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 메인 메뉴 개인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li 태그를 열어서 기업이었고요. li를 열어서 금융상품. 다음 li를 열어서 카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메인 메뉴들을 클릭했을 때 이동할 사이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글씨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줍니다. A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임시 태그로, 임시 링크로 똑같이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글씨를 A 태그로 감싸고 또 li 태그로 감싼 형태가 되겠죠. 밑에 세 가지도 작업해주고 올게요. 네, 메인 메뉴에 하이퍼링크를 모두 걸어주고 왔습니다. 이제 서브 메뉴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서브 메뉴는 메인 메뉴 안에 있는 내용임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럼요. 총 메인 메뉴가 li 태그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서브 메뉴를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li 태그가 첫 번째 닫아질 때까지 이 사이에 이제 서브 메뉴를 또 네 개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서브 메뉴끼리의 리스트가 생성될 수 있도록 다시 ul 태그를 열어줍니다. 여기 ul 태그는요, 클래스로 설정해 줄게요. 서브 메뉴라고. 이렇게요. ul 태그가 생성되면 이 안에 실제 내용이 되는 서브 메뉴 4개를 적어주면 됩니다. 조회. 이체. 공과금. 마지막으로 예금, 신탁입니다. 이 서브 메뉴들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하이퍼링크를 4개 다 걸어주고 올게요. 네, 걸어줬고 이제 줄도 정렬해서 맞춰주겠습니다. 그럼요, 이 메인 메뉴 하나에 li 태그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처음에 메인 메뉴가 글씨로 적혀 있고요. 그 안에 서브 메뉴들이 또다시 ul 태그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형태를 가지고 이 아래 태그들에도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이런 식으로 내부 내용만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네 가지 메뉴 다 작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ul 태그가 여기서 열렸으면 여기 맞춰서 줄에서 닫히는지, li 태그가 열렸으면 줄 맞춰서 닫히는지 등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네, 혹시나 틀린 코드가 없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index.html을 저장한 뒤에 스타일을 적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살펴보면요. 메뉴를 슬라이드 다운 메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다운 메뉴는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돼야 되고 마우스가 메뉴를 벗어나면 슬라이드가 업 되면서 서브 메뉴를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메뉴의 모양은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동작은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타일 시트에서 메뉴 선택자를 찾아가 볼게요. 네, 여기에 이제 z인덱스 속성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z인덱스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인덱스를 1로 설정해 줄 건데요. z인덱스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나타날 때 이 숫자가 클수록 위쪽에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설정해 주지 않은 나머지들은요, 기본적으로 0으로 z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요소가 어떤 요소들보다 가장 먼저 보이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지정해야 할
선택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UL 태그의 클래스로 만들었던 Navy 태그가 있었고요. 그 안에 li 태그도 있었고요. 그 안에 하이퍼링크 a 태그도 있었습니다. 먼저 Navy 태그부터 코드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메뉴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겠고요. Navy 태그는요, 메뉴의 UL 태그의 선택자였어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붙여줍니다. 모든 메뉴를 감싸고 있는 UL 태그였기 때문에 이 메뉴의 위치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플로팅을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맞은 탑은 30픽셀, 맞은 오른쪽은 라이트는 10픽셀로 지정을 해서 위치를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비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에 대한 속성을 적어줘 볼게요. 이 첫 번째로 나오는 li는요, 메인 메뉴였죠. 그래서 메인 메뉴의 플로팅 속성을 왼쪽부터 이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li 속성 안에는요, 그 메인 메뉴의 이름을 감싸고 있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a 태그가 있었어요. 여기에 속성을 한번 지정해 보자면 가로 길이를 하나당 180픽셀, 세로 길이는 하나당 40픽셀로 지정해 주고요. 줄간격도 4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폰트의 굵게 처리해 줍니다. 텍스트의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기존의 텍스트 색이었던 요 색상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글씨 색상은 반대로 흰색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하이퍼링크 태그에, 즉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한번 작업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메인 메뉴의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다가 서브 메뉴 클래스에 스타일 넣었는데요. 서브 메뉴는 UL 태그의 클래스 선택자였죠. 그래서 전체 가로 길이를 여기 A 태그와 동일하게 180픽셀로 해줍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요, 4개가 있으니까 최대 4개의 서브 메뉴가 있으니까 40 곱하기 4 해서 160픽셀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서브 메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요? 메인 메뉴로부터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처음에는 이 서브 메뉴를 보여주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Z인덱스 값을 1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소가 겹쳐졌을 때 가장 위쪽에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었죠. 그곳에 바로 글씨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스타일을 넣어줄게요. 가로 길이는 하나당 180픽셀, 세로 길이는 40픽셀, 줄간격 40픽셀, 폰트의 사이즈는 14픽셀이에요. 메인 메뉴가 16픽셀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텍스트 간의 위계 질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폰트는 굵게 처리해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서브 메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해줄 거고요. 텍스트 컬러를 샵 333333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서브 메뉴 안에 있는 li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문서를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세로 고침을 누르면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설정했으니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도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완성해야 이제 이 슬라이드 다운 기능이 동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jQuery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우리의 작업 환경에 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들어가서요, 여기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Ctrl C 복사를 해서 코리아 은행에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폴더의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안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 보면 자바스크립트 폴더가 생성되어 있고 그 안에 jQuery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JS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누르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script.js입니다. 그러면 script.js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jQuery를 활용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시작할 jQuery 코드를 적어줍니다. jQuery document.ready 그리고 어떤 함수들이 이제 이 안에서 사용될 것인지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하고 전체 엔터를 한 뒤에 마지막 줄에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기본 코드의 형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메뉴 슬라이드 기능을 구현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어야 하는 슬라이드 메뉴가 들어있는 부분의 선택자가 뭐였죠?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으로 동작이 시작됐죠.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즉 내비라는 클래스 선택자가 있는 UL 목록 안에 li 중에 하나,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입니다. 그래서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할 때는요, 달러 표시를 한 뒤에 괄호 열고 선택자를 찾아줍니다. .navi 그 안에 li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오버를 하면 괄호 열고 어떤 함수가 동작합니다.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안에 열고 어떤 함수가 동작하면 될까요? 서브 메뉴가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서브 메뉴는 li 속성 안에, li 태그 안에 ul 태그로 있는 클래스 선택자였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시작하니까 달러 표시 열고 괄호 열고 선택자를 찾기 위해서 서브 메뉴 적은 뒤에 이것을요, 먼저는 어떤 동작을 하든 멈추게 스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써줍니다. 슬라이드 다운은요, 몇초 동안 이 슬라이드가 내려올 것인지를 적어주는 건데요. 1000이 1초입니다. 그래서 우린 0.5초 동안 슬라이드 다운되게 해볼게요. 0.5초 이렇게. 그 다음에요, 지금 이 네비와 li 태그 안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걸 하고 혹시 아니라면 점을 한 다음에 마우스가 아웃이 된다면 이어서 적어줄 수 있어요.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어떤 동작을 또 할까요? 달러 표시하고 이번에는 서브 메뉴가 올라가겠죠? 서브 메뉴가 먼저 스탑한 뒤에 슬라이드 업 해줍니다. 동일하게 0.5초 동안 올라가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났으니 닫아줍니다. 세미콜론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내비 li 이 선택자 하나에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서브 메뉴가 멈추고 그 다음에 다운이 되고 이 li 태그에 이어서 마우스가 아웃됐을 때 서브 메뉴가 멈추고 올라가고 하는 기능을 적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적힌 스크립트들을 이제 HTML에 연결을 해줄게요. HTML 파일에 들어가서요. 다른 외부 파일들을 연결할 때는 모두 헤드 태그 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HTML 파일은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은요. 스크립트라는 태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스크립트의 소스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추가할 jQuery가 있었죠.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jQuery 파일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서 소스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script.js였죠. 닫아주시면 이제 연결이 되고요. 이 jQuery는 이미 다 코드가 완성되어 있는 코드이고 이거는 직접 우리가 스크립트로 만들어 적었기 때문에 몇 가지 옵션을 더 추가해 줘야 해요. defer 속성을 추가해 줄 거고요. 이 스크립트가 잠시 지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HTML 구문이 모두 다 분석이 된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혹시나 메뉴 동작이 먼저 되면 밑에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오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맨 마지막에 스크립트, 메뉴 슬라이드 등이 구현되도록 디퍼 속성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의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텍스트로 적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줄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이제 마우스 슬라이드 기능이 구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내려오고요. 서브 메뉴에도 우리가 스타일 지정해줬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배경색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메뉴에서 마우스를 밖으로 내보냈을 때 메뉴가 슬라이드 업 되는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이번에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만들었던 이미지 폴더 안에다가 이제 수험자 제공 파일로 주어진 슬라이드 이미지 3개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슬라이드 부분에 들어가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위에 올라갈 이미지 텍스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이 폴더에다가 탐색기를 열어서 복사하셔도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네, 이미지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HTML 문서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가 볼게요. 이미지 슬라이드는 div 큰 영역 body wrap 부분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으로 div 영역이 또 분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추가를 해줄 건데 우리가 사용할 영역이므로 스타일을 또 지정할 수 있게 div를 만들어 줄 겁니다. div 클래스 슬라이드 리스트 이렇게 영역 안에 또 영역을 만드는 이유는요.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크기를 잡아주고 여기서는 동작을 하도록 영역을 분류해주는 기능으로 이 책에서는 지금 구현을 해놨는데요. 영역을 더 많이 만드셔도 되고 가능하시다면 영역을 더 적게 만드셔도 되지만 지금 최선의 코드로 지금 제공을 해드렸으니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미지 몇 개? 3개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미지 3개를 넣기 전에 얘들을 목록으로 관리해 주겠습니다. ul 태그는 목록이 순서가 없는 목록 태그를 말하죠. 그럼 ul 태그 안에는 li 태그로 이제 이 안에 이미지 첫 번째 거,
다음에 li 태그를 또 열어서 이미지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 세 번째 거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넣는 방법으로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 주고요. 이미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미지 소스가 images 폴더 안에 이미지 1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쓸 때는 꼭 alt 속성을 사용해 달라고 지시사항에서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임의로 써줍니다. 이미지 1 이렇게 이미지 태그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씨 위에다가 이 이미지 위에다가 우리는 아까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있었던 이거 슬라이드 이미지 텍스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메모장으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대표은행 코리아은행 차원이 다른 코리아은행 더욱 쉬운 오픈뱅킹 서비스라고 하나씩 이미지 위에 올라갈 텍스트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지 위에다가 글씨를 하나 적어줄게요. 그래서 li 태그는 이 줄을 맞춰서 써줄 거고요. 여기다가 span 태그를 활용해서 글씨를 써주려고 합니다. 대표은행 코리아은행. 스팬 태그는요 다른 텍스트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해요. 줄을 바꾸지 않고도 글자 색이나 배경색 등을 변경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이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이미지들을 눌렀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A 태그도 함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임시 링크로 걸어줄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미지를 눌렀을 때, 이 글씨나 이미지를 눌렀을 때 적용을 해줄 거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2번과 3번 코드에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줄이 잘 맞춰졌는지도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저장한 뒤에 이제 크롬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요. 우리가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먼저 글씨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었어요. 다음에 두 번째 글씨를 넣었고, 이미지를 넣었고, 글씨를 넣었고,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요소들을 나열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타일이 어느 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모양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여기 이미지로 우리가 지정한 영역 안에만 나올 수 있도록 스타일 시트에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타일 시트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클래스 선택자 부분을 찾아가 볼게요.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가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한꺼번에 들어갈 영역이죠. 그럼 이 영역에 대해서 포지션과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을 줬고요. 포지션은 relevate로 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다른 속성들이 이 선택자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속성을 hidden으로 줘서 이미지가 지정된 영역 안에서만 보이고 영역 밖으로 흘러 넘쳤다면 보이지 않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슬라이드 리스트에 대한 속성을 줘볼게요. 슬라이드 리스트는요 이미지 슬라이드 div 영역 안에 바로 또 다 감싸고 있는 슬라이드 리스트 div 영역이 있었어요. 그 길이를 총 3600 픽셀로 해줍니다. 그러면 2200 픽셀의 가로 안에 3600 픽셀, 즉 3배가 되는 영역에 div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미지 슬라이드가 더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히든에 의해서 나머지 2400 픽셀은 실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는 ul 태그가 있었어요.
이 UL 태그를 사용해서 그 안에 li 태그 하나씩에 이미지 하나씩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li 태그에 대한 속성을, 스타일을 지정해 준 건데요. 이 li 태그 하나마다 가로 길이는 1200픽셀로 해줬고요. 플로팅을 left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li 태그가 쌓이는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쌓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리스트에 스팬 태그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요, 500픽셀로 주었고, 세로 길이는 50픽셀로 주었어요. 이 스팬 태그 안에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해 줍니다. 앱솔루트 절대적인 속성으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글씨를 정렬해 주었고요.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그 다음에 굵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줄 간격도 세로 간격과 동일하게 50픽셀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를 사용해서 지정해 줬습니다. 40, 40, 40씩 지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50%로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레프트에 350픽셀을 주었고요. 탑에 125픽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서 이제 스팬 태그는 절대적인 값으로 이 마진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롬에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한 공간에만 보이고 가운데 글씨까지 정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 이미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슬라이딩 될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들어가서요.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해 줄 건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3초마다 이미지를 옮길 거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함수인 set interval을 주면 됩니다. set interval 펑션을 주면 되는데요. 어떤 코드를 할 건지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 안에 어떤 코드를 할지 써볼게요. 먼저는요, 우리가 사진이 들어있는 영역이 슬라이드 리스트였어요. 그 안에 이제 UL 태그가 있고 LI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UL 태그들이 가로로 3개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 3600픽셀 영역이었던 슬라이드 리스트 자체를 마진을 옆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공간은 가로 길이 1200픽셀일 거기 때문에 3600픽셀에 이만한 이미지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보이는 창은 1200픽셀만 돼서 우리는 그 슬라이드 리스트 전부를 가지고 옆으로 옮겨주는 동작을 구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자를 찾기 위해서 달러 표시하고 괄호 열어주고요. 다운표 안에 슬라이드 리스트를 적어줍니다. 이걸요, 먼저 이동하지 못하게 딜레이를 걸어줍니다. 1000으로 해주면 1초 동안 멈추는 거니까 2초 동안 멈출 수 있게 2000을 걸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슬라이드 리스트를 이번에 옮겨줍니다. 애니메이트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요소의 위치를 스타일 속성으로 지정해 줄 건데, 스타일 속성을 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열어주고요. 마진 레프트를 기존의 0이었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음수로 줍니다. 마이너스 1200. 그리고 마지막에 따옴표도 주고요. 위에도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도 같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옮겼으면 또 2초를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는요, 마진을 1200픽셀만큼 더 옮겨지도록 2400픽셀로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는요, 또 2초를 옮긴 채로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마진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0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초를 또 기다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한 뒤에 슬라이드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2초 있다가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1200픽셀의 위치만 보고 있고요. 총 이미지 슬라이드는 3600픽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길게 움직이고 있는 이미지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코드는요, 정답이라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지만 혹시 다른 코드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책에다가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시는 옆에서 옆으로 좌우 방향으로 이미지를 슬라이드 하는 코드이지만 위아래 방향으로 이미지를 슬라이드 해라 라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드를 적어 놓았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t interval 밑에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던 거 하나 정정하고 갈게요. 저장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부 영역 지시사항 중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영역에는요, 다시 크롬에서 영역을 한번 보고 오자면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여기 탭으로 구현되어 있어야 하고요. 배너랑 바로가기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div 컨텐츠 영역입니다. 그러면 index.html로 돌아가서요, 공지사항 부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자리에는요, 작업할 내용이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츠에 가보면 컨텐츠 텍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공지사항은 이렇게 글씨가 제목과 날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미리 레이어 팝업창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씨들을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는요, 이 요소 하나하나를 ul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자리에 ul 태그를 열어줄 거고요. 이 안에 li 태그를 사용해서 요소들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마다 공지사항이 제목이 될 그 하나하나마다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그 공지사항을 열어볼 수 있게끔 하이퍼링크도 달아줄게요. 하이퍼링크는요, 임시 링크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1번 항목이었던 대한은행 홈페이지 개편 안내를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스팬 태그를 사용해서 날짜를 분류해 줄 건데요. 스팬 태그는 텍스트 중에서도 이 부분에만 스타일 속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왼쪽 정렬, 이쪽은 오른쪽 정렬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스팬 태그를 감싸 주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들도 4개, 총 4개가 되도록 li 영역을 적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제목 4개를 모두 추가했고요. 그럼 이번에 저희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ul 태그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ul 태그가 여기까지 있는데 ul 태그 안에 li 속성을 보면 두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여기 첫 번째 거는요, 공지사항의 li 태그였고요. 여기 두 번째 거는 갤러리의 li 태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마다의 스타일 요소의 속성을 주기 위해서 얘한테 클래스로 분류를 해줘 볼게요. 클래스 선택자를 달아줄게요. 액티브라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이름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하이퍼링크를 감싸서
여기를 누르면 공지사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갤러리를 누르면 갤러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라는 탭 메뉴의 이름을 달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갤러리 자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자리에는요, 우리가 사진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었던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갤러리와 숄트컷과 배너가 있습니다. 이것들 미리 다 옮겨 놓아 놓을게요. 이미지스에 복사해 주고요. 갤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UL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와 하나의 요소식을 담을 수 있는 li 태그를 넣어줄게요.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링크로 감싸 줘야겠죠? 하이퍼링크로 임시 링크를 줄 거고요. EA 영역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넣어줍니다. 이거의 소스는요, 이미지스의 갤러리 첫 번째 거. 그리고 이미지 속성을 쓸 때마다 꼭 alt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갤러리 1이라고 임의로 적어줄게요. 여기까지 이미지 3개 모두 작업해주고 오겠습니다. 네, 작업을 완료했고요. 아까 위에서 공지사항의 탭을 만들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래에서도 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li 태그 옆에요, 하이퍼링크를 감싸서 갤러리라고 탭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해볼 거고요. 모든 요소들을 추가했으니 이제 각 요소별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탭 메뉴를 찾아줍니다. 네, 탭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모르겠으면 다시 앞에서 찾아보고 오면 됩니다. 탭 메뉴는요, UL 태그의 클래스 선택자였고요. UL 태그는 li 속성을 가지고 탭 두 개를 감싸고 있는 리스트의 태그였어요. 그럼 얘한테 속성을 줄 건데, 기존에 지정했던 크기를 보시면 가로 길이 4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이었어요. 근데 가로 길이가 나중에 오른쪽에 여백이 생길 거기 때문에 5픽셀 정도를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로 길이도 보시면 위아래에 마진을 줘서 좀 띄워줄 거기 때문에 위아래 10씩 마진을 준다고 했을 때 20픽셀을 깎아서 180픽셀로 해줄 거고요. 마진을 탑에 10픽셀, 마진을 버텀에 1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탭 메뉴 안에는 li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li 속성은 이제 각각 공지사항 탭과 갤러리 탭이었죠. 그거에 대한 속성을, 스타일 속성을 추가해줬어요. 플로팅을 left로 줄 거고요. 하나의 가로 길이는 100픽셀로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라인의 줄 간격은 30픽셀로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적혀있는 공지사항, 갤러리라는 글씨가 이제 이 속성에 의해서 들어갈 거고요. 자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글씨를 감싸고 있는 하이퍼링크 속성을 볼게요. A 태그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블락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소의 앞뒤로 줄바꿈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각각의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을 때 그 밑에는 UL 태그가 새로 있었어요. 그것들과 줄바꿈이 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해줬고요. 폰트의 사이즈는 16픽셀,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뒷배경은 흰색, 그리고 그 영역에 테두리를 설정해 줄 겁니다. 1픽셀로 설정해 줬고요. 그냥 선, 실선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어느 정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바닥에만 없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자의 아랫부분에만, 윗부분만 선이 없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영역에, 그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글씨 A 태그 안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연해지도록 이 CCC, CCC보다 좀 연해지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탭 메뉴에 LI 속성의 첫 번째 항목에 A를요, 테두리 오른쪽을 없어지게 할 거예요. 즉, 처음에 공지사항이 나오고 갤러리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 속성의 오른쪽 테두리를 없앨 거예요. 왜냐하면 둘다 양쪽에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겹쳐서 보일 거여서 첫 번째 거에 오른쪽 테두리를 없애주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탭 메뉴에서 LI 속성 중에 활성화된 클래스가 있다면 그곳에 A에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더 연하게 줄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저장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작업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각각 옆으로 나란히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은, 네, 흰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 부분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할 거는요, 공지사항의 컨텐츠 영역, 여기 부분을 가로로 충분하게 넓혀줄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잘 정렬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줄 거고, 테두리도 같이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덱스에서 태그를 좀 확인해 보면요. 탭 메뉴 클래스 안에, LI 태그 안에 DIV 영역, 여기가 전체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되겠죠? 이곳에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탭 메뉴 안에 LI 태그 안에 DIV 태그. 여기에 스타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요, 앱솔루트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0픽셀 자리에. 그 다음에 높이는 0픽셀로 해줄게요. 그리고 오버플로우, 넘치는 부분을 히든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길이를 0픽셀로 만들어준 이유는요, 활성화가 될 때만 높이를 지정해서 컨텐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도록 0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활성화시킨 DIV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활성화시킨 DIV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려고 가져왔는데, LI 태그 중에서도 현재 HTML은 공지사항의 클래스 선택자가 액티브로 되어 있죠. 이게 붙어 있는 LI 태그 안에 있는 DIV 영역에 대한 스타일 속성이에요. 가장 먼저 가로 길이를 한번 보면요. 원래 내부 요소를 395픽셀로 여기서 적어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 테두리를 1픽셀씩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393픽셀로 2픽셀을 빼서 크기를, 길이를 설정해 주고요. 이번엔 세로 길이는요, 148픽셀로 지정을 했는데 이 길이를 계산해 보자면요. 전체 180픽셀의 길이가 있죠. 여기에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줄간격 30픽셀을 빼고, 그 다음에 위아래 테두리 2픽셀을 빼서 148픽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방금 2픽셀씩 뺐던 이 테두리는 1픽셀씩 모든 동서남북에 이제 실선으로 이 색깔로 표시해 주고요. 이 테두리 색깔은 탭 메뉴, 갤러리 공지사항의 그 테두리 색깔과 같은 걸로 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Z인덱스를 1로 지정해 줍니다. 모든 요소의 맨 윗자리에 올수 있도록
지정해 줬고요. 이제 영역에 대한 설정이 끝났으니 이제 내부 요소들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또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노티스 영역 안에 인덱스에서 잠깐 확인을 하고 올게요. 노티스 클래스 div 영역 안에 ul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li 태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또 span 태그로 텍스트를 좀 분리해주는 스타일을 적용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태그가 있었고요. 이 정도 보고 다시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에 ul 태그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넣어 볼게요. 플로팅을 왼쪽으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가로 길이는 여기 영역 지정한 것과 동일하게 393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탑에 12픽셀, 아래에 12픽셀 넣어주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는 딱 떨어지는 숫자로 다 만들어 놓고 조금씩 조정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책에서 주어진 코드처럼 미리 계산해서 적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노티스 안에 있는 li 태그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i 태그가 이제 공지사항의 제목과 날짜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었죠. 그래서 세로 길이는 32픽셀로 해줄 거고요. 총 4개의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으니 곱하기 4를 하면 어느 정도 이 안에 차겠고, 거기서 이제 위아래 여백을 12, 12씩 빼서 맞춰서 계산을 해서 넣은 수치이고요. 그래서 세로 높이가 32픽셀인 만큼 줄 간격 또한 32픽셀로 해줬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15픽셀로 해줬고요. 마진을 왼쪽과 오른쪽에 10픽셀씩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노티스의 li 중에서도 콜론을 넣고 nth-child 그리고 괄호 열고 en이라는 스타일 이 속성 값을 가져오면요, 이 요소 li 요소들 중에서도 2배수 즉 2, 4, 6, 8 에 해당하는 번째 요소들에만 이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지사항에는 이 스타일만 적용하고 두 번째 공지사항에는 추가로 이 스타일도 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만 적용할 거고요. 네 번째는 이것도 같이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백그라운드 색깔을 회색 빛깔로 돌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li에는 공지사항의 제목이 들어가 있지만 날짜를 span 태그로 따로 분류해 주었어요. 그래서 span 태그로 감싸져 있는 날짜 부분에는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폰트 글씨를 굵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우리 갤러리에도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는 여기 밑에다가 바로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인덱스에서 한번 위치를 보고 올게요. 갤러리는요, div 영역의 클래스 선택자이고요. 그 안에 ul 태그와 li 태그가 있습니다. 그 안에 a 하이퍼링크가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안에 이미지 태그로 이제 이미지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갤러리의 li 태그에 대한 속성을 추가해 볼게요. 갤러리 안에 ul 태그 안에 li 속성에는요, 정렬을 일단 왼쪽 정렬로 해줄 거고요. 마진을 왼쪽과 위쪽에 15픽셀, 5픽셀씩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갤러리의 이미지에 대한 속성을 줄 건데, 갤러리 안에 이미지의 속성을 주겠습니다. 가로 길이 1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 그리고 패딩을 10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갤러리의 그 사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투명도를 50%로 줄이도록
투명도까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스타일을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아마 이대로 저장하면 위치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탭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 안에 이 두 가지의 스타일들을 조정을 했는데 이 위에 상위 컨테이너인 컨텐츠 부분이 위치가 절대 좌표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클래스 선택자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absolute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가 절대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도 절대 좌표값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하는 고정된 위치에 계속해서 그 모양들이 작업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네, 공지사항 부분에 절대 좌표값을 여기 컨텐츠 부분부터 가지게 되고 이제 탭들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이제 여백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 정렬되어 있고 날짜들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영역에는 백그라운드가 설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폰트가 굵게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갤러리 탭을 누르면 갤러리 화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죠? 이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작해 보도록,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마지막 괄호 밑에다가 함수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이 전환하는 시점이 딱히 없으니 일단 바로 자바스크립트 첫 문장의 시작인 달러 표시를 한 뒤에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줘 볼게요. 조건은 그 뒤에 써줄게요. 어떨 때 이 함수가 실행되냐 하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탭 메뉴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 태그, 그 하이퍼링크 그 태그를 눌렀을 때, 그 글씨를 눌렀을 때 클릭 함수가 실행됩니다.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어떤 함수가 실행될 거냐면요. 달러 표시하고 이거라고 하면은 이 a 태그 있죠? 그거에 parent 라고 하면 이 a 태그의 부모 요소이죠. li 태그. li 태그에 뭐를 붙입니까? add 클래스를 붙여줘요. 우리가 클래스를 붙여주는데 뭘 붙여주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그 공지사항에만 클래스를 좀 active로 설정해놨죠. 근데 갤러리에는 active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갤러리를 눌렀을 때 active가 되도록 붙여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어서요. 점 이어서요. 이거에 또 다른 자식 요소 다른 형제 요소 S가 붙어있습니다. 다른 형제 요소를 찾은 후에는 remove 제거합니다. 클래스를 어떤 클래스를 active 클래스를요. 이렇게 하고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밑에 return false를 해주게 됩니다. return false를 하게 되면요. 이 클릭 이벤트를 처리한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즉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HTML에서는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그 요소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들도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 요소만 변경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return false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장이 끝난 부분마다 세미콜론을 두 개 넣어주고요.
달러로 시작했으면 이제 세미콜론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롬에서 돌아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누른 뒤에 갤러리 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이쪽에도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옮겨질 때마다, 이거 클릭할 때마다 이제 액티브 클래스가 이쪽으로 옮겨와져서 이 나머지 밑에가 보이는 것이고요. 액티브 클래스가 아닌 이 부분의 밑에 있는 div 영역에는요, 높이를 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접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옮겨지면 높이가 생기고, 원래 공지사항 부분은 높이가 0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갤러리도 이제 보이니까 마우스 오버했을 때 투명도가 사라지는 것을 모두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배너와 바로가기 자리를 이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dex.html로 돌아가서요. 배너 자리를 찾아볼게요. 네, 여기다가 이제 배너 자리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주면 되고 그 위에 글씨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모두 다 클릭해서 배너와 바로가기로 이동을 해야 하니 하이퍼링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링크로 만들어 주고요. 하이퍼링크 닫아줍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다가 먼저 글씨를 넣어 줄 건데 h4 태그를 만들어서 글씨 넣어 줄게요. 이거에 대한 클래스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텍스트의 줄임말로 bn 텍스트라고 줄 거고요. 그 안에다가 배너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글씨 다음에는요, 이미지가 나오도록 설정해 줄게요.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미지의 소스는요, 이미지스 폴더의 배너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속성마다 모두 alt 속성 꼭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배너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h4 클래스는 바로가기 shortcut text라고 클래스 수정해 줄 거고요. 배너는 바로가기, 그리고 이미지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미지는 shortcut이죠. 네. 그리고 alt 속성도 바로가기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요소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거예요. 한 번 더 영역 확인을 하고 갈게요. 크게 div 영역의 otherlab이라는 클래스로 배너와 바로가기 영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v 영역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배너 영역과 shortcut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요소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otherlab 부분 밑에 이제 배너 영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부 코드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400, 가로 길이 400, 세로 길이 200으로 잡아놨던 이 영역에 가로 길이를 5픽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존에 400픽셀에서 바로가기 방향으로 남게 될 오른쪽 부분, 그 여백이 5픽셀인 것을 감안해서 395픽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도요, 20픽셀을 줄여줄 건데 이건 어디로 갈 거냐면요, 마진으로 갈 겁니다. 마진 탑에 10픽셀을 줄 거고요, 마진 버튼에 10픽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200픽셀은 동일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180픽셀만 쓰겠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위에 탭에서도 180픽셀씩 맞춰놨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로 보일 수 있도록 심미성을 위해서 그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배너의 이미지 태그에 대한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배너 이미지 속성은요, 기존의 이미지들의 사이즈를 이제 조정하도록 할 건데요. 이 기존에 있었던 가로와 세로 길이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넣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배너의 텍스트 부분에 대한 속성을 줄 건데요. 가로가 지금 잘못됐죠? 네. 문법적으로 수정했고,
지금 배너 텍스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은 left로 줄 거예요. 이 요소가 왼쪽에 정렬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300픽셀로 줄 겁니다. 세로 길이는 40픽셀로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줄 간격도 40픽셀로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배너 텍스트의 위치는요, absolute를 해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위치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300픽셀 내에서 글씨가 써 있는 부분이 가운데 정렬되겠죠. 그 다음에 글씨 색상은 흰색으로 줄 거고요. 굵게 표시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40, 40, 40으로 얼추 검정색에 해당하는 바탕화면, 그 배경색을 가질 거지만 투명도를 0.3%로, 30%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요, 왼쪽에서 450픽셀에 해당하는 위치, 그리고 탑에서부터는 80픽셀에 해당하는 위치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의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가 50%가 되도록 스타일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숄트컷을 찾아서 여기를 변경해 줄 건데요. 숄트컷 스타일을 배너랑 거의 동일하게 지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요 수정한 속성들을 그대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의 이미지와 배너 텍스트,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했던 속성들을 거의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우선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고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숄트컷 부분이었고요. 배너 텍스트가 아니라 숄트컷 텍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숄트컷 이미지 H오버입니다. 그럼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달라진 거 확인했고요. 근데 이때 가로 길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5픽셀의 여백을 위쪽에서 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깎지 않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깎습니다. 마진을 똑같이 10씩 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도요, 동일하게 400픽셀로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세로 길이는 180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300픽셀, 400픽셀, 40픽셀 가로 세로 길이 동일할 거고요. 앱솔루트랑 센터 동일할 거고 컬러랑 굵기, 줄 간격까지 동일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동일할 거고요. 이번에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의 위치는 가로형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얼마나 내려오는지 80픽셀은 같아요. 하지만 이 레프트는 850픽셀로 수정해 주셔야 이 바로가기 위치에 있는 것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 줄어드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저장을 한 뒤에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배너랑 바로가기 자리에 요소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도 변하고요. 우리가 가로랑 길이, 세로 길이를 조정했던 것처럼 사이즈들이 잘 맞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레이어 팝업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 창이 화면 위에 뜨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닫으면 되고요. 모달 레이어 팝업 창과 다른 점은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은 여기 뒷부분에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냥 일반 레이어 팝업 창은요, 이 위에 창만 새로 생기면 됩니다. 교재의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HTML 문서로 돌아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레이어 팝업 창은요, 이렇게 이미지랑 컨텐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디 랩 부분의 밖에다가, 이 DIV 영역 밖에다가 레이어 팝업 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요, DIV로 구분을 해줄 것이고, 이 팝업 창은 한 번만, 하나만 만들어질 독립될 요소이기 때문에 선택자를 ID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이어로 적어 줄게요. 이 영역 안에 새롭게 DIV 영역을 만들어서요, 이번엔 글씨가 들어갈 부분에 대한 DIV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업. 여기는 새로운 레이어 팝업창이 올라갈 새로운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갈 실제 내용들입니다. 여기 안에 쌓아줄 거고, 각각 타이틀, 바디, 버튼에 대한 DIY 영역을 따로 나눠줄게요. 클래스, 업, 타이틀. 여기 안에는요, 제목을 적어줍니다. 코리아 은행 기업 서비스 개선 안내. 이 제목과 실제 내용들은요, 업바디. 실제 들어갈 여기 내용들은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 보시면 컨텐츠 텍스트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고요. 내용을 복사에다가 가져다 써볼게요. 탭으로 보기 좋게 정렬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DIV로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클래스 버튼의 단축어인 btn을 적어 줄 거고요. 닫기로 판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 한 뒤에 HTML 문서는 저장해 줄 거고요. 스타일 시트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숄트컷 밑에다가 추가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DIV 영역 중에 ID 선택자로 지정된 레이어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적어 줄 거예요. 먼저 이 위치는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레이어가 뜰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Z인덱스를 1로 설정해 줘서 요소들이 겹쳐서 보일 때이 레이어가 가장 위쪽에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요,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줘서 보이지 않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탭에서 Active 클래스를 썼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Active 클래스를 활성화시키면서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역할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했었죠. 그것처럼 레이어에도 Active 클래스를 나중에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레이어 아이디가 있는 DIV 영역에 액티브 클래스가 생기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해서 이때 보이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레이어 업이라는 DIV 영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 타이틀, 본문, 닫기 버튼을 넣었었죠. 거기에 대한 크기를 정해줍니다. 500픽셀, 400픽셀로 정해주고요. 포지션은 픽스드로 해줍니다. 포지션을 픽스드로 지정해주면요, 브라우저가 어떤 모습의 형태이든 어떤 요소들과 연관이 있든 고정된 값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에서부터 30%, 탑에서부터 20% 브라우저 위치에 이제 이 레이어 팝업창이 뜰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해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레이어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해 볼게요. 세 가지 요소 클래스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타이틀, 업 바디, 그리고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 속성의 요소를 가져왔고요. 업 타이틀은요, 마진을 30, 그리고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정렬, 그리고 줄 간격을 60 폰트 사이즈, 16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업 바디에는요, 패딩을 30픽셀 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 폰트 사이즈는 16. 그리고 줄 간격을 35로 줄 겁니다. 폰트 사이즈가 16이고, 타이틀에서는 20인 걸 보면 텍스트 간의 위계 질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닫기가 써 있는 버튼에 대한 속성입니다. 가로 길이 80픽셀, 세로 길이 20픽셀 적어주고요.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처리해 줍니다.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 글씨 크기는 15픽셀로 해줘요.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조금 회색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은요, 앱솔루트로 지정을 해서 오른쪽에서 10픽셀, 왼쪽에서 아니 아래쪽에서 10픽셀 위치한 자리에 버튼을 배치해 줄 겁니다.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이제 레이어 팝업창의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그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하는 법을 구현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문장이 시작할 때 달러 표시해 주고요. 어떤 걸 누르냐면 다운표를 여시고 노티스예요. 공지사항의 안에 있는 곳에 li 속성 중에서도 first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function 어떤 함수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거냐면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새로운 문장을 시작해 볼게요. 레이어가 나옵니다. 어떤 레이어? 아까 id로 만들었던 레이어가 먼저 생겨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 div 영역이었죠. 거기다가 add 클래스를 해줍니다. 어떤 클래스를 붙여줄까요? active를 붙여줍니다. 그래야 원래 전체적인 크기가 0픽셀이었던 것이 이제 풀픽셀로 보이게 이제 설정이 되겠죠. 이걸 누르면 끝나고요. 그러면 이 레이어만 보이게 되면 이 위에 레이어 업이라는 div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눌러도 이제 그 레이어 팝업 창이 보이게 되고요. 이번에는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이라는 클래스 div 영역을 클릭 누르게 되면 함수가 또 동작합니다.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 레이어가요. ID로 지정해 두었던 레이어에 있는 액티브 클래스를 제거해 줍니다. 여기까지 문장이 마쳤을 때 세미콜론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저장한 뒤에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한 뒤에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위에 크게 레이어가 뜬 거고요. 그 위에 레이어 팝업창이 같이 뜬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닫기 버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레이어가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푸터 영역들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푸터 영역에서 하단 로고의 자리 위치에 있는 로고를 무채색으로 변경해서 추가하라고 하고 있으니 포토샵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요, 우리가 코리아 은행에서 변경해 사용했던 이 로고를 불러와 줍니다. 로고를 불러와서 무채색으로 변경해 볼게요.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을 설정한 뒤에 채도 부분에요. 마이너스 10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채도가 이제 사라져서 무채색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뒤에 로고 언더바 버튼이라고 저장해 줍니다. 확인을 눌러 저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오면 로고 언더바 버튼이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index.html에 로고 자리와 이제 텍스트들을 추가해 볼게요. 로고 자리에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텐데 그 이미지를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로 동작할 수 있도록 임시 링크 걸어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이미지를 이미지스 안에 있는 로고 버튼 넣어주고요. 이미지 밑에는 꼭 알트 속성 넣어줘야죠. 하단 로고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메뉴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는지 또 카피라이트 자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푸터로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하단 메뉴는요, 하단 메뉴 1, 2, 3이 들어가면 되고요. 카피라이트는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카피라이트 자리 먼저 복사 붙여넣기 해줄 거고요. 하단 메뉴 자리는 UL 태그를 사용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순서가 없는 목록이죠. 그 다음에 내부에 설명들을 적기 위해서 li 태그를 사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눌렀을 때 메뉴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걸어줍니다. 하단 메뉴 1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3번도 같이 적어줄게요. 네, 여기까지 한 뒤에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타일 시트로 들어가서 이제 스타일들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하단 로고 밑에다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속성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로고 중에서도 이미지 태그에 대한 속성을 추가해 볼게요. 플로팅은 레프트 정렬로 해줄 거고요. 가로 길이는 200픽셀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진은 위쪽에 10픽셀, 왼쪽에 25픽셀에 위치하도록 여백을 줄 거고요. 이 여백은 수험자가 임의의 값으로 설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 메뉴랑 카피라이트 자리의 스타일을 추가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하단 메뉴에 보시면 지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글꼴을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추가해 볼게요.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해줬고요. 폰트 사이즈는 18픽셀로 해줍니다. 그리고 줄 간격은 3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 메뉴에는요, 하단 메뉴에는 UL 속성으로 해서 LI 속성들을 UL 태그로 해서 LI 태그들을 가지고 이제 하단 메뉴들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LI 태그를 추가해 줄게요. 여기에도 스타일을 적용해 줄 건데, 마진을 위쪽에다가 10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처리해 줍니다. 하단 메뉴에 리스트가 한 줄에 표시될 수 있도록 보여주도록, 한 라인에 보여주도록 하는 속성이고요. 그래서 하단 메뉴가 1, 2, 3이 옆으로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버튼 메뉴 중에서 li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폰트가 굵게 처리되는 속성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 자리에도 지금 현재 가로, 세로 길이만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주었던 하단 메뉴에서 주었었던 속성들을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높이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피라이트에서도 줄 간격을 5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네, 하단 로고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단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굵게 처리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자리도 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최종 작업이 끝났으면 최종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본인의 비번호로 된 폴더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폴더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가장 본문의 최상위 폴더에 여기에 index.html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일들은 css, 이미지스, 자바스크립트 폴더로 분류되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5MB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요, 이 파일과 폴더들을 모두 잡고 오른쪽 단추 속성을 눌러보시면 전체 파일의 크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MB를 넘으면 안 되는데, 혹시나 포토샵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넘어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웹페이지 코딩은요,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는데요, HTML 유효성 검사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 시에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페이지의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검사를 눌러줍니다. 그럼요, 여기 콘솔이라는 창이 보이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오류가 나타난다면 오류가 있는 코드를 찾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코리아은행에 대한 예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험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